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7월 원세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Thank you.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에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힘으로 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의 복잡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백비리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함께 했습니다. 아담과 그 사람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것도 두 번째 창세기 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뭐 교재를 펴주시죠. 교재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 6절 말씀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토해복 교재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올 거예요. 이 토해복 교재를 먼저 한번 주요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절정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숨쉬며 살게 된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영혼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도덕과 윤리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축복 그 자체였다.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떼려야 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된 말씀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 수 있게 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오직 선악과만을 금하셨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어 누리며 살도록 한 것이 더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족하지 못한 것 하나로 인해서 불평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것 하나에 집중하는 못된 지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불만에서 눈을 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이 몇십만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교재 이 2장 말씀에서 배우시는 교훈들을 쭉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원세 프로 모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장은 조금 분위기가 창세기 1장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요. 뭐 빛, 뭐 궁창,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거침이 없으셔요. 말씀하시면 그렇죠? 있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기에 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요. 우리가 이건 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그 마지막 마무리죠. 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셔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7일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뭐 하나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2장에 들어가면 뭐가 조금 달라집니다. 뭐 약간 좀 불확실하고요. 이야기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데요. 이걸 보면 악이라는 걸 압니다. 그 얘기는 1장에서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세상에는 악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이 들어올 곳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놓으셨어요. 보기에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악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게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것도 괜찮은데 그 뒤에 지킨다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지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 채워놓으신 것, 보시기에 선하셨고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는데 그리고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셨죠. 근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이 동산을 지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게 하랍니다. 지킨다는 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적이 있어요. 아, 적이 언제 생겼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1장과는 좀 달리 보입니다. 또 여기 지금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답니다. 무서운 말이죠.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어도 죽는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상황이 일자리고 완벽한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죽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게다가 일장에서 보시고 다 좋다고 그러셔서 다 좋았더라 그러시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좋지 않답니다.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십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데를 주시옵니다. 좋지 않대요. 하나님 마음을 틀리지 않으셨어요. 좋지 않답니다. 일자리랑 전혀 다르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져요.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몸땅가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 지으셨어요. 근데 2장 4절서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 달라져요. 1장에서 달라지고 1장에서는 하나님이 2장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4장에 가면 하나님은 빠지고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씁니다. 아이 그거를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가 아유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분명히 써놓으셨고 알게 하셔서 물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진 않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도대체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짧은 말씀 안에 넣기 위해서는 뭐 수많은 상징들과 그리고 생략들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래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힌트들은 그리고 그럴만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황이 이렇게 되죠. 1장과 2장의 상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뭐가 달라졌을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은 없어요. 어쩌면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여기 지어진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설명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2장 3절부터 4절 사이 거기 어디서가 뭔가 분명히 일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셔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러 서와 선지서들 보면 힌트가 조금씩은 있어요. 뭔가 엉망이 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완벽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뭐 대충 이 정도입니다. 천사장, 뭐 루시퍼가 하늘 앞에 배반하는 무언가들이, 그 하늘에 있는 무슨 세력들이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무언가를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셔요. 다 설명하지는 않으셔. 그냥 뭔가 달라졌다는 것만 눈치채라는 겁니다. 눈치는 채집니다.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일자리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일자리도 만드셨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냥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그냥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제 만드시는 이 아담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만드셔요? 어쩌면 그 우주, 그 뭐 광활한 어디선가 초월적인 곳에서 우주를 만드셨던 그분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흙을 만드셔요. 진토를 만드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기 시작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오셔서 흙으로, 흙이라는 어쩌면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왜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만드실까? 좀 더 단단한 걸로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철도 있고요.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것처럼 액체로 만들어지는, 뭐 순으로 만들어지는, 뭔가 단단하고 단단하고 뭐 영속적일 만한 것, 그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진토로, 하나님은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2장 3절부터 4절 사이 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흙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셔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곳입니다. 강이 바로 나고 적시고 흐르고 금이 있고 온갖 것들을 풍성하게 에덴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담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동산을 지키래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이 동산을 지키랍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명령은 거대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제 2장에 넘어오면요, 이 사람에게 맡긴 건 하나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그 동산, 구체적인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칭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하게 하셔요. 마음도 먹게 하셔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둡니다. 먹으면 안 돼요. 금지를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행하게 해주셔요. 나중에 여기 야훼 엘로힘이 주신, 나중에 야훼라고 이름 붙여진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신의 산 아래에서 확인하셨던 그 명령들을 보시면 그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자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지의 명령이에요. 십계명 보세요. 뒤에 나오는 거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뭔가 다 금지의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앞에 나오는 건 뭡니까? 앞에 나오는 것도 금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금지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명령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안에서 자유함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망령되어 이끌지 않는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할 수 있는 자유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할 수 있는 자유들, 한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많은 자유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에서부터 똑같습니다. 어떻게 동산을 지킵니까? 어떻게 이 동산을 또 바꿉니까? 다스립니까? 방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말씀은 사람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주적인 위대한 꿈과 원대한 것들을 맡기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게 1장의 이야기. 하지만 2장에 오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곳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입니다. 지켜요. 왜 지켜요? 뭔가 일이 생겼죠. 이 동산을 험하게 만들고 이 동산을 침범하려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개념들, 하나님이 주신 금지의 명령들, 그것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와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아갑니까? 일장에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때 자유로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있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라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없는 것들을 있어라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상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합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성령은 상상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상하셔요. 내 삶의 표현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이것들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님 안에서의 상상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환상을 주시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셔요. 에덴의 하나님의 복이, 에덴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들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있어라 말해야 돼요. 상상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있어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시는 거예요. 상상하고 우리는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게 기대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걸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에덴을 다스리는 방법.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상상하며 살아요. 사람은 의지합니다. 뭘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갖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합니다.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삽니다. 물론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이라는 그 상황, 그 상황의 제한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지만 우리의 창조적인 삶은 분명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시작하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의 그 다음을 보겠습니까? 좋았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과 다른 사람의 한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창조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 순종하는 상상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엄격하게 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내 만만한 일은 아니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주를 만드셔,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세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한 가정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1장에서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면서 그냥 추상 같은 명령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완전 무결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오늘 읽은 창세기 2장까지 더 붙여보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피조물, 만드신 그 피조물에 좋지 않은 것, 그것들을 발견하신다면 얼마든지 추후 대책으로 개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지만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하나하나 고치시는 하나님. 1장과 2장 사이, 2장 3절과 4절 그 사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은 이 한 방에 나타내시는 분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그냥 원샷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냥 팔 한번 휘둘러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끝내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장에서는 아니요 영원히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은 모두가 그래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지만 2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완료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고개를 좀 바우하게 하죠. 그렇게 수선하고 보완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완전 무결함 그것들을 어떻게 되냐고 질문이 생깁니다만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 뭐 완전 무결함 그것들의 흥결이 가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인간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 그 형편 그것들을 고치는 것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장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러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훼 엘로힘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 뭔가 잘못된 것들을 살피시며 하나씩 개선해 가시는 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 설명하진 않으시지만 분명히 뭔가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야훼 엘로힘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오래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고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내려와서 흙을 만드시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엉망된 우리의 삶을 개선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할 능력 많으십니까? 예, 능력 많으십니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제 2장, 3장에서 4절 사이 그 사이에 무슨 일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어제 필요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요. 아담아 찾으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며 사람을 찾으셔요. 가인을 찾으셔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 멀리 완벽하게 계시지 않는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순결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것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장, 2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의 마무리는 가정 창조로 그렇게 하셨어요.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큰 꿈들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 어쩌면 그래서 우주에 일어날 모든 평화와 그리고 그 풍성함 그 모든 것의 책임과 사명이 이 가정을 통해서 완수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결국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완성시켜 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이삭이 날 때까지 한 가정을 부르시죠. 아담과 하와를 동역하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동역하는 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둘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뭐요? 내 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이 아니라 타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일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하나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또 네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로 나오도록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준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또 그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이 완수될 겁니다. 그때 완수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하는 철을 나와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왜? 명령은 자유로 그리고 명령은 금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하지 말라는 하는 안 하는 대신에 우리는 상상하며 자유하기로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는 길에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그 에덴을 그 하모니를 예쁜 꿈으로 상상하세요. 나오는 길에 듣는 찬양들 오는 발걸음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족 안에서 완벽한 하모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함께 손잡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앞에서 춤추며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며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오랜만에 그냥 공원에 가서 한 바퀴씩 신나게 뛰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로 엉덩이를 부딪히며 걸어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상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셔. 수많은 상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의지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좋았더라고 말하셔. 서로를 향해 칭찬하시고 인정하기 시작하셔. 그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던 그 기쁨의 동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기 시작할 겁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낼 거예요. 제대로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지는 2장 3절에서 4절 사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지켜냄과 그 다스림과 그 충만한 삶이 어쩌면 이 모든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우주적인 일들과 놀라운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찬송이 될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까 모릅니다. 모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무슨 상황인지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신 남자서 하지만 그날에 정말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때 정말로 친구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셨을 때 정말로 부모님이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모든 비밀들을 다 털어놓고 고맙다고 등 두들겨 끌어안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가졌던 그 의미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에게 멍하게 두지는 않으셔.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된다는 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고요.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나고 내 인생만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의문들이 풀렸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말씀 안에 우주의 창조와 하나님 이루시려는 일들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사람이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주여 깨달아 붙잡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드립니다.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켜야 됩니다. 삶의 삶을 지켜야 돼요. 온 우주에 생명 가득하게 하는 일, 번성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결국은 야훼 엘로힘, 우리의 동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손 닿고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애들, 이 기쁨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켜낼 수 있도록 홀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불신부터는 사주 경계에 살아야 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되냐는 건 뭔가 인생이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입니다. 다스리고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주여, 내가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에 내가 명확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오. 잘 변하신 일에 창조적이 되게 하시오. 주여, 그 마신 일에 내가 각오하게 해주시오. 주여,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에 감당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가득히 기도할 때 야훼 엘로힘 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오셔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물으시고 성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Thank you.